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북한산 기자능선과 박러봉 당춘대 능선입니다. 산행 출발은 하나고등학교에서 출발하여 기자촌 지키미터 기자능선을 지나 박러봉을 오릅니다. 참화고도를 지나서 당춘대 능선으로 내려와 구기터널로 하산합니다. 이동거리는 6.6km, 이동시간은 4시간, 최고고도는 547m, 난이도는 중입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능선 코스입니다. 기자능선과 당춘대 능선으로 약간의 우중산행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36호선 연신내역에서 환승해서 701번이나 7211번을 타고 하나고 진간사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은평 한옥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진간사 방향으로 갑니다. 삼각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들 아시죠? 삼각산은 북한산의 옛 이름입니다. 삼각산은 만경대, 인수봉, 백운대를 말합니다. 한옥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놓았네요. 마식길 근린공원 쪽으로 갑니다. 북한산 둘레길 구기동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구름정원길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오르막입니다. 까지 2km 남았네요. 기자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자 지키미터를 통과합니다. 바로 능선을 타러 암릉을 오릅니다. 산행 시작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시야가 터집니다. 평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암릉에다가 계단을 만들어놨네요. 아찔하지요? 이 길 말고 우회로도 있습니다.
장로봉까지 1.1km 남았네요. 기자능선에서 유명한 전두환 바위입니다. 대머리 봉으로도 불리우는 안봉입니다.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응봉능선과 의상능선 뒤로 삼각산이 조망됩니다. 장로봉으로 향하는 능선길은 아름다운 풍경과 기암이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발바닥 바위인데 발바닥 닮았나요? 향로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향로봉까지 700m 남았습니다. 전두환 바위입니다. 까지 400m 남았네요. 향로봉과 쪽두리봉이 조망됩니다. 좋은 테라스에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오늘의 점심은 시원한 묵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묵에 오이와 양념김치, 냉면 육수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식사 중에 예고도 없는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방송에 올라섰습니다. 비봉능선 뒤로 웅봉능선, 의상능선, 삼각산이 조망됩니다. 추워서 암릉으로 바로 하산합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 비봉도 보이네요.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조망됩니다. 족두리봉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좁은 돌문도 지나갑니다. 참화고도를 가기 위해 족두리봉 쪽으로 방향 잡습니다. 향로봉 이 코스는 장비를 착용해야 등반을 허락하는 코스입니다. 족두리봉이 조망됩니다. 춘대 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북한산 명물길 참화고도길로 가봅니다. 참화고도길인데 참화고도 갔나요? 형제봉 남산 북악산이 조망됩니다. 참화고도길을 걸어봅니다. 당춘대 공원 지키미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당춘대 능선은 편한 비단길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평창동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부터는 평창마을길이네요. 북한산 둘레길 평창동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